운동 가기 전에 오늘의 머슬아님 어때? 오늘은 작지만 정말 강력한 세계 2위 선수이자 이전에는 챔피언이었던 슈은 클라리다의 가슴 운동 루틴과 꿀팁을 소개해볼까 해. 아 형님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해도 될까? 아무튼 그는 157cm이고 현재는 비시즌기로 이전까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던 95kg의 체중을 가지게 됐다고 해. 그래서 이전보다 더 안정적이고 강한 퍼포먼스를 가지게 돼서 컨디션도 최고라고 하더라고. 아참, 그리고 시즌 때는 79에서 84kg의 체중으로 시합에 참가한다고 해. 어쨌든 첫 번째 가슴 운동으로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를 한다고 하더라고. 이때 벤치 아래에 원판을 깔고 약간의 경사를 만들어 인클라인으로 진행할 거래. 먼저 32kg 정도의 덤벨로 두 세트의 웜업을 하고 57kg으로 피들 세트를 한다고 해. 여기서 피들 세트는 워킹 세트 이전에 충분한 펌핑과 자극을 유도하기 위한 세트야. 그나저나 무거운 덤벨을 가져올 때 쇼처럼 굴려서 가져오면서 부상의 위험도 없앨 수 있지만 무엇보다 다음 운동 진행 시에 에너지 손실을 막을 수 있으니까 가능하다면 이렇게 가져와 보면 어떨까? 그리고 이때 원하는 위치까지 정확히 굴리면 그 짜릿한. 아무튼 워킹 세트는 68kg으로 실패 후 컨디션이 너무 좋고 이지하게 느껴져서 다음에는 73kg으로 실패 지점까지 진행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총 13회를 성공하고 다음 운동으로 넘어간다고 해. 근데 여기서 그의 손이 하얀 이유가 궁금하겠지? 이건 초코를 바른 건데 고중량으로 하다 보니까 미끄러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발랐다고 하더라고. 뭐랄까 시범처럼 상남자라 그런가 스트랩을 사용하지 않네. 어쨌든 덤벨 프레스를 마치고 다음으로 인클라인 바벨 프레스를 한대. 이번에도 역시 한 번의 웜업 세트 그리고 두 번의 피더 세트를 한 이후에 워킹 세트 로 넘어간다고 해. 워킹 세트에서는 140kg과 160kg으로 6회씩 진행한 후에 컨디션이 좋아서 180kg을 도전할 거라고 하더라고. 어떻게 그가 이렇게 작지만 강력할 수 있는가 했더니 자신을 보조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여자라고 했어. 그래서 직접적으로 드는 것을 돕는 건 아니지만 손가락을 안전장치로 대주고 있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심적 안정감과 더 큰 힘을 낼 수 있게 도와주는 정신적 지주라고 하더라고. 아무튼 180kg으로 지난주에는 5회를 했지만 이번에는 6회를 진행했다고 해.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 운동은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운동 중에 하나인 덤벨 헥스프레스를 한다고 하더라고. 이 운동은 가슴을 쥐어짜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슴에 더 큰 자극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해. 이번 운동도 역시 모든 운동처럼 한 번에 웜업 세트를 진행하고 클러스터 세트로 세트를 할 거래. 쇼는 같은 무게로 8에서 12회를 진행하고 20초씩 휴식을 하면서 한 세트 안에 작은 세트 3번을 연속으로 진행하는 방식이 클러스터 세트인데 이를 총 두 세트로 진행할 거라고 해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가슴을 마저 작살내기 위한 마지막 운동으로 케이블 플라이를 한다고 하더라고. 이때 쇼는 팩덱 플라이 머신보다 이 머신으로 하는 게 더 좋대. 그 이유는 뒤쪽으로의 가동 범위도 더 잘 나오고 자신이 직접 손목 각도를 바꾸면서 자극이 더 좋거나 더 편한 느낌이 오는 각도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 여기서 보니까 케이블의 위치가 슈니 동작하는 높이보다 약간 아래에 세팅을 하고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슈는 증량을 하면서 총 3세트를 하고 여친의 보조도 같이 하면서 운동을 마무리한다고 해. 이번 영상은 슈의 푸시데이 중에 가슴 운동만 담은 영상이기 때문에 다음 파트 2에는 어깨와 삼두를 함께 보여준대. 두 번째 영상은 형님들의 반응을 보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소개할 예정이야. 어쨌든 작은 사람들 중에 가장 강한 보디빌더 숀 클라리다의 가슴 운동 루틴을 알아봤어. 그나저나 보는 내내 숀은 자신보다 키와 덩치가 더 큰 선수들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런 파워가 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아서. 아무튼 그의 가슴 운동은 여기까지고 그의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은 사람은 아래 설명란에 남겨둔 링크를 확인하면 될 것 같아. 그럼 오늘의 머슬아님은 여기까지야. 다들 오늘도 조심하고 뜨끈하길 바랄게. 아 그리고 내 채널도 주택과라는 걸 잊은 건 아니지?